자, 오늘도 공룡 돌아석 매장지 무덤에 왔는데요. 자, 여기는 기본적인 한 마리의 모습이 보이죠. 여기 석회암 지역입니다. 주변에 석회암인 지역인데, 자, 유암과 석회암이 자연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곳이죠. 네, 이런 곳은 그냥 뭐 특별하게 없는데, 아까 저 장소 어딘가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얘는 다릅니다. 얘는 다른 거. 지금 다른 거는 또 보여드리고, 여기에 얘랑은 이거랑은 완전 달라요. 예, 요거는 석회암 기본적인, 예, 석회암 조직이고. 자, 그런데 요거는 석회암과 완전 다른 게 있어요. 여기 요 지층이 저기부터 쭉 이렇게 한 마리 큰 게, 이건 머리 같아 보입니다. 공룡의 머리 같아. 요 눈이고, 눈두덩이 같아 보이고, 이 눈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잘린 요 부분이 머리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몸통이에요. 자, 몸통 부분을 보면 전형적인 일반적인 석회암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기 보면 까만 거 탄소 덩어리도 많고요. 기본적인 안쪽에 두께도 있고, 여기까지 두께가 있어요. 이만큼 두께가 있어요. 눈 지층하고 또 이쪽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랑은 완전 다른 거고,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요렇게 하나가 있는데, 자, 자세히 볼게요. 구조상 요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 큰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두 개가 달라붙은 거니까 얘는 저쪽에 있는 거랑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요거랑은 또 달라요. 자, 이건 석회암 지대 완전 다르죠.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밋밋하게 쌓인 거죠. 그러나 이 돌은 완전 다른 동물의 돌아서기 맞아요. 파충류의 돌아서기고, 공룡이 뭐 악어나 그런 종류의, 예, 공룡 같아 보입니다. 주로 이제 어룡일 가능성도 높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것도 공룡의 껍데기 피부 조직 같아 보입니다. 여기 부분. 자, 요 부분 완전 달라요. 일반적인 석회암하고 다른 겁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일반적인 석회암하고 이 조직하고는 완전 달라요. 요 해초 사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삐짓고 보여드리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뭐 확대시키고 완전 느낌이 다른 거죠. 자, 보시면 아시면 일반적인 석회암이 아니에요. 자, 일반적인 석회암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보시면 보통은 이제 파충류나 그런 그 표피에 있는 그런 느낌 봤죠, 그죠? 네. 일반적인 석회암이 아닌 하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달라요. 완전 다른데. 다른 걸 느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런 형태로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게 있고, 요기랑 얘랑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이제 뼈조직 좀 보이고, 몇 군데 이제 뼈조직도 보이는데, 머리가 쪽에 또 돌아서기 하나 또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석회암이 맞고, 보통 우리가 흔하는 파라사이드를 흘러내린, 여기서 성류순도 나오고 하는, 동굴도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이 맞고, 근데 여기랑 쟤랑은 완전 다른 돌이라는 거죠. 저거는 공룡 돌아서기 맞다는 거예요. 예, 뼈도 당연히 저기 뼈 성분이 있어요. 네. 신기하게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성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여기에는 포항의 공룡 돌아서 다이아몬드와 공룡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공룡 무덤 백화점에 온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알다시피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도 엄청날 거라는 것도 이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치는 어딘가를 제가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는 감이 왔고요. 이제 정확하게 지추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부속 대표 박현철입니다.